우리가 사리온 예초기와 이륜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이 휘발유에 CC오일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륜 예초기에서 보통 우리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에러를 고장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이 이 휘발유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1년에 자주 쓰지 않는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휘발유를 가득 채워 놓고 아까워서 버리지도 않고 그 통에다 그대로 뒀다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휘발유 내에 휘발성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휘발유 통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유소에서 주는 휘발유 통에 아니면 이러한 흰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발유를 이렇게 보관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사용하기 전에 휘발유를 사서 넣어놓고 나서 나머지는 휘발유 자동차에 다시 주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붉은 통, 이것같이 휘발유 전문 보관 통을 아니면 이거와 같은 이런 통이 아니면 새통으로 전문 휘발유 보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에 보관하시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는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륜 이 예초기에서는 사실 사행정 예초기에서는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휘발유인데 이 휘발유를 이러한 휘발유 전문 보관통에 보관하시던가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귀찮겠지만 주유소에서 그때그때마다 활용할 때마다 주유소 휘발유를 구입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나머지 사행정 예초기에는 남아있는 휘발유는 전부 다 버리고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더 이상 걸리지 않을 때까지 휘발유를 완전히 태워서 그 통 안에 휘발유 통 안에 전혀 기름이 없도록 해줘야지만이 그 다음번 시동을 걸 때 쉽게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행정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휘발유를 유념해서 구입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꼭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예초기의 종류를 크게 보면 사행정과 이행정으로 나뉘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4스트로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행정입니다. 사행정이라는 것은 휘발유와 엔진 오일, 특히 촉매제를 따로 넣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휘발유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행정인데 이 사행정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이행정과 다르게 이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행정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행정을 쓰게 되면 사실 이 예초기를 사용할 때 여기서 가스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연소 촉진제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가 많이 끊고 이러지만 또 다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행정은 힘이 좋습니다. 이 사행정보다. 그래서 풀 연상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량 좋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행정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은 가벼우면서도 시동 걸 때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사행정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고 많이들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행정 엔진을 쓰다 보면 자주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는 적어도 4회 정도는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솔린에 쓰는 용도인 그 오일을 사실은 내주면 되는데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뭐 사행정에 쓰게 되는 가솔린 엔진 오일, 이것을 그 여기에 지금 컵을 갖다 놨는데, 보통 이 컵에 거의 한 5분의 4 정도 컵이 되게 되면 이 한 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따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실 다시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예초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이 그 예초기 같은 경우와 비슷한 게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고 나면 자동차가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운행이 됨을 우리가 체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을 걸러서 사실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사행정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행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행정에 들어가는 것은 요 부분을 걸러서 사실은 따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금 잘 안 걸러집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손으로 끌려고 하다가 못 끌고 다시 연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 뭉키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제끼면 돌아가겠죠. 그래서 사실 연장을 쓰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 가지고 제가 따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약간 지금 평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많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안부분에 거기에 약간 선에서 데일락말락 할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있는 것을 다시 따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한 두 달, 세 달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 오일을 따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진 오일을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호 정도. 요 정도 색깔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보시면 두 달, 세 달 정도 쓴 엔진 오일과 지금 막 지금 달아놓은 엔진 오일. 그죠? 이 색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금도 이것을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돌아간다 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지 뭐 소리가 완전 뻑뻑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자 오늘 이것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 예초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컵을 잡고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 약간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정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통 약간 뭐 오버돼도 사실 상관없고 약간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평평하게 놔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올랑 말랑 할 정도 평지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가 바닥이 약간 고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를 다 집어넣고 잠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제가 사실 손에 힘이 없어서 사실은 이 스패너를 가지고 풀기도 했지만 이렇게 손으로 이 정도만 잠가주면 됩니다. 더 이상 너무 꽉 잠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시동을 끄게 되면 엔진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엔진 소리가 달라집니다. 엔진 오일을 갈기 전과 사실 간 후에 엔진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풀을 깎을 때 들었던 그 소리와 지금 집에 와서 다시 엔진 오일을 교체한 후에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걸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전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부드럽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 옆구리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하시면 이 엔진 오일을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미용실에서 우리 염색약을 머리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염색약 통입니다. 이 자그마한 것에 조금 전에 따라놨던 이 엔진 오일을 이 통에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나중 동영상에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